2021년 3월 11일 목요일 동양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침 좀 하겠습니다. 저는 푹 쉬고 왔습니다. 푹 쉬고 왔는데 약간 기분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관련, 이제, 원천 징수 관련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사실,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좀, 약간, 이기적인 것도 없잖아, 있지만, 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 꼭 챙기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민서탄도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서탄도아님 5일 연속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민서탄도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글을 써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주 보내면 제가 좋죠.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또 선언이 길것 같아요. 제가 여기 취직하게 된 진짜 이유는 대리점장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좀 아는 지인이기 때문이에요. 업무는 하나씩 배워나가기로 했어요. 그것보다는 아빠가 점장님한테 민섭이 제 자식은 배운 거라곤 음주 감옥밖에 없다고 질러놨거든요. 여기가 금, 토, 일, 주말은 좀 바빠서 목요일에 휴무를 잡는데 어제 수요일에 점장님이 막 밀어붙이셔서 저녁에 렌트카 사무실에서 소주, 맥주, 배달 음식 등을 준비해서 회식을 했어요. 회식 참석자, 대리점 점장님, 50대 초반 사업주이심, 둥글둥글한 성격이시나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서 내공과 음흉함이 수준급이심, 가는 다리에 동그란 배가 귀여우심. 자, 렌트카 대표님 40대 후반, 점장님 사모님, 꼼꼼하고 잔소리는 많을 것 같으나 왠지 아줌마의 푸근함도 있을 것 같음. 김대리 누나, 28세, 순사 스케일에 보면 외모, 괜찮음, 아니 예쁨, 까칠한 성격, 개 피곤하겠다. 사소가 덜덜, 사무실 뒤에서 담배 피우는 것 같음, 가끔 불이나 붙여주면 날덜 괴롭히려는지. 기타 실장님들, 프리랜서로 장기 렌트카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끔 오실 듯, 말뜻해서 회식에서 제외. 대리점 영업분들도 제외. 민섭이의 회식 준비 아이템. 업소형 맥주 소주 잔. 사무실에서 한 회식이라 저희 것밖에 없을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술집입니까? 사과 3개, 오렌지 3개. 민섭이는 어렸을 때부터 2층 민섭이네 집 아래 1층 주점에서 업소형 과일 안주 깎는 법을 배웠음. 사과나 오렌지를 칼로 얇게 전체 모양을 유지하며 여러 등분으로 자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가사리나 하트 모양, 그리고 사과 전체를 애플의 로고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음. 필살기 1. 몇년 전에 샀던 물 나오는 주둥이가 가늘고 긴 스테인리스 주전자. 물 나오는 주둥이가 S자 모양으로 가늘고 길게 생겼는데 최대한 팔로 주주자를 들어올려 테이블로부터 약 120cm 상공에서 소주잔에 소주 따르기를 흘리지 않고 시전하면 퍼포먼스도 임팩트 있음. 필살기 2. 그리고 보면, 아, 라떼 아트용 에칭펜이 있는데 그것도 챙겨야지. 에칭펜으로 카페 라떼 위에 커피 전문점에서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올라오는 매출 거품에 영원히 이니셜이나 하트 무늬 새길 수 있음. 귀찮은 건 튜브에 든 초코 시럽을 준비해야 함. 필살기 3. 호노 크로베티 하모니카 그리고 XLCO 아코디언. 민섭이 아빠가 하모니카를 아주 잘 연주하는데 민섭이도 어렸을 때부터 하모니카를 배웠고 지금도 하모니카 연주하는 걸 좋아함. 민섭이 할아버지는 이제 60이 좀 넘으셨고 직업은 주점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심. 아니 3대가 무슨 3대가 물장사란. 와 이런 짓도 특이하네. 민섭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할아버지가 자주 오셔서 아코디언 연주를 가르쳐주셨음. 민섭이는 고딩 때 학교도 많이 빼먹으면서 아빠가 지방으로 아줌마들한테 건강 보조식품 팔러 가면
따라가서 아빠랑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하모니카 연주도 했음. 민섭이가 전역했을 때 할아버지가 중고이긴 하지만 명품 아코디언을 선물해 주셨음. 메로나 때문에 그쪽 어깨도 폭망해서 아코디언도 중고 가격이 엄청 내려갔다고 함. 할아버지도 돈벌이 어려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민섭이의 직장에서의 철회식. 민섭이까지 모두 네 사람이 사무실에 모여 테이블을 세팅하고자. 자, 이제 회식 시작. 우선 인트로도 노래 하나 질러야지. 이루 까만 안경,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해서 눈가가 촉촉해져야 함. 민섭이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영화 타짜의 백윤식 아저씨의 대사 이야기를 함. 내가 하투이고 하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그렇게 노래나 연주를 하지 않으면 손인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나온다고. 민섭이는 꼭 그렇게 억지로 연습을 한건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흐름을 잔다면 필요한 타이밍에 눈가가 촉촉해진다. 오늘은 일단 성공. 근데 반응이 영. 에바인가? 어색한가? 모르겠음. 두 번째는 몸을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장소도 장소이고 너무 달릴 수는 없고 의자 하나 앞에다 갖다 놓고 의자를 붙잡고 몸을 흔드는 댄스 컨셉으로 GD에 삐딱하게 민섭이 텐션이 조금씩 업업. 반응이 나쁘지 않음. 길이 조금씩 열린다. 분위기 하기에 근데 힘은 든다. 새로운 직장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고궁에서 소주 따르기로 하고 맥주 거품에 헬스 머니 그리고 김대리 누나는 남친이 없다고 하니까 애인 생기라고 특별히 하트 무늬. 분위기 점점 좋아진. 술좀 들어갔으니까 차분하게 하모니카 연주 장윤정 초원. 여기서 그게 왜 나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은근 괜찮음. 여기서 민섭이 20살 때 얘기를 좀 하면 민섭이가 친구들하고 잘 가던 홍대근처 현진포차 이야기. 어찌저찌 남녀 머릿수 세팅해서 술 마시다 서로 아이 컨택 하다 보면 파트너가 정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깐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다. 우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한번 가고 그러면 여자아이가 따라와서 화장실 가는 통로 같은 데서 맞춰야 하는데 응? 안 낚이네. 그러면 하모니카를 뒷주머니에 끼워놓고 슬쩍 또 다리를 뜬다. 항상 가는 헌팅포차 건물 바로 옆에 동네 쪽으로 흘러가는 층층 계단이 있다. 너무 올라가면 여자아이가 날 찾기도 힘드니까 적당히 올라가서 비스듬히 걸터앉는다. 청바지 한쪽 다리는 말아올려서 다리도 적당히 보이게 하고 붉으면 내가 하모니카로 채울 테니까 근데 봄에 춥지 않은 적당한 기온의 벚꽃이라도 우수수 바람에 날리면 비교도 그럴 듯하다. 암튼 그러고 앉아서 계단 아래쪽에서 여자아이가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면 하모니카로 초원 연주 시작. 어느새 여자아이는 내 옆에 와서 턱을 두 손으로 받치고 앉아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있다. 연주가 끝나면 여자아이가 왠지 슬퍼지네. 그런 말을 하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 멘트. 우리 김밥이나 사 먹으러 나갈래? 암튼 오늘은 회식이니까 적당히 가는 걸로. 연주가 끝난 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유후! 회식 자리 정리도 조용하게. 그렇게 조용하진 않지만 가져간 아코디언으로 연주. 우리 아빠의 아코디언 연주 원픽.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OST. 제목은 All of Idea. 잔잔 바디 모드로 연주를 끝냈더니 정장님이 감성적이 되셨는지 한 말씀 하심.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어렵네. 점장님이 오늘 술자리는 많이 만족하신 듯함. 다른 사람들도. 둘이 자고 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왜 고민 사인이죠? 뭔가 진지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일단 합격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그 회사는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수요일 날일 끝나고 나서 회식인데 민선이 뭐 오라고 했겠네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주변이 왜 이렇게 많이 챙겨요? 무슨 뭐 출장 나왔습니까? 아니 술잔하고 아코디언 하모니카에다가 S자 주전자에다가 아니 회식하러 갔어요? 아니면 출장 웨이터러 갔습니까? 깝친 것 같다. 아니, 진짜 똘끼 충만하네, 진짜. 와, 아니, 여러분, 회식한다고 집에 소주잔 챙겨가고, 악기 챙겨가고, 거기가 춤추고, 연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식 맞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식 맞습니까?
야, 진짜 타고난 딴따라다, 딴따라. 와. 아, 근데 뭐 이게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게 아니 회식이 특이하다기보단 저분이 회식을 특이하게 만들었죠. 원래 회식이 그냥 보편적인 술 마시고 그냥 뭐밥 먹고 그냥 화합 다지고 이게 보통 회식인데 민서님이 없었으면 저렇게 안 했대. 민서님 갑자기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코디언에다가 하모니카까지 부르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아직 일을 안 했잖아. 근데 이게 뭐 회식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뭐 회식할 때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그건 아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직장에선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직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님이 이제 하게 될그 일에 대해서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점장님하고 그 아빠하고 이제 아삼육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좀그 막역한 사이잖아요. 정말 동네 형동생처럼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자주 만나고 얘기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님을 알고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저 점장님이란 분, 그러니까 저 전현연이 대빵 아닙니까? 맞죠? 저분이 저 회사의 대빵이죠. 보스죠, 보스. 근데 저 보스가 아버지 분하고 친하다고 하고, 그럼 아버지가 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요. 제 자식은 배운 거라고 음주가무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했으면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와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네. 누가 회식 자리에서 누가 회식 자리에 저렇게 풀세트로 다 챙겨가지고. 아니, 저걸 챙기는 것도 일이겠다. 저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단도황님. 저렇게 술잔 챙기고, 술잔에다가 술 챙기고, 악기 챙기고 하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보관이라고요? 그럼 실세라고 하는 거네, 실세.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건 아셔야 돼. 님이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의 회사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는 맞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 한국식 전형적인 회사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는, 특히 대기업이나 좀큰 기업 갔으면 더 마이너스죠. 공무원 갔으면 이거 진짜 찍히는 거죠. 만약 이분이 구급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회식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악기 부르고, 세팅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 다음날 그 상사분들 얼굴 보기가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이제 전 오히려 뭐 이렇게 해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하고 좀 다른 곳이잖아요. 그리고 님은 여기서 영업을 하러 온 사람이고, 영업을 하러 온 사람이 또 너무 점잖아도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저는 숫기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도황님이. 어차피 나중에 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업무가 사람들 상대하고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살짝은 보통 그 나이 비슷한 또래 애들보다는 좀 약간은 좀 타고났다. 끼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회식한 게, 회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멤버들이가 점장님, 대표님, 대리님, 기타 실장님들. 이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멤버밖에 없잖아. 점장, 대표, 누나, 세 명. 네명 있었네요.
사람이 적어서 이게 또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실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 사람도 많아버리면 또 약간은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게 좀 과하긴 했어요. 좀 과하긴 했는데,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4명 했다고 항상 이렇게 회식을 4명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멤버가 지금 몇명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그냥 해도 뭐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멤버가 끼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소형 맥주하고 소주차는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무실은 사무실이지 술집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일하러 오는 것이지, 그 술판 벌이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 이거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나 오렌지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님이 이거 한번 챙겨주잖아요? 그럼 계속 챙겨야 돼요. 계속 챙겨야 돼. 그러니까 그냥 조촐하게 회식을 하는 거지 무슨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탄도왕님하고 탄도왕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식은 파티가 아닙니다. 회식은 파티가 아니에요. 근데 님 파티처럼 하고 있어. 약간 생일 파티 같은, 뭐 기념일 같은. 회식은 말 그대로 그냥 회식일 뿐이에요. 회식도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업무 연장선입니다. 회사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회식도 일하러 온 겁니다.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일하러 왔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뭐 대표님이 나중에 시키시면 모르겠지만 굳이 말이 안 나오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주준자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거 하는 거하고 요거 하는 거하고 요거 하는 거하고 실제 일하는 거 무슨 상관이죠? 이 과일 깎는 거하고 술잔 가져와서 술 이렇게 머리에서 딱 따르는 거하고 하트문이 새기는 거하고 본인이 하는 그 본연의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손님 앞에서 이거 할수 있어요, 그러면? 손님 앞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어디 뭐 술집이나 어디 뭐 멀리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 외쪽에서 갔으면 괜찮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작업장이지, 일하는 곳이죠. 맞죠, 여러분? 일하는 곳이고, 일하는 곳 회식한다는 건 그것도 업무예요. 업무,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님은 원래 하는 업무가 딜러입니다, 딜러. 차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정작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손님 혹시 그술 좋아하십니까? 소맥 잘 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일 안주 같은 거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대표님 보고 오락하겠죠.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그 경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생활이 처음 하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요. 감이 안 잡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막상 이렇게 잘하고 나서 업무를 못하면, 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모니카, 아코디언?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멤버가 아니라 다른 멤버가 추가된 상태에서 하모니카 불면 니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 지금 뭐안 짓거리냐 하면서. 야, 근데 할아버지도 굉장히 젊으시네. 이집다 젊으시네. 이집다 장가를 일찍 갔네요. 탄단이 일찍 가겠네.
그 탄도한데 조만간 증손자라 만들 수 있겠네요. 야, 이 씨발 내력이 결혼을 다 일찍 가네. 와, 대단하시네요. 그 아버지 81년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40 이제 겨우 넘었는데 손주 볼 수도 있겠네. 노래 부르고 하는 건 괜찮아요. 로얄 사랑님 어서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분위기 띄우고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놓고 내가 일을 못 해버리면 업무를 못 따라가면 그걸 어떡하냐 말이죠. 여기서 갑자기 헌티 포차이가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헌팅 포차이기가 왜 나와요? 아, 홍대 그쵸? 합정동에서 많이 노셨나 봐요. 합정동 동교동에서 많이 노셨나 보네, 탄도아님. 아, 그 동교동 물가 비싸지 않나요, 탄도아님? 그거 엄청 비쌀 텐데, 그 동네 다 비싸던데. 동교동이 본인 나와버린 겁니다, 탄도아님. 강북에서 지하철 타고 또 홍대 입구역 내리셨나 보네. 야, 참 개비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호텔도 개비싸잖아. 그방 진짜 비싸던데 모텔 같은 거 10만 넘어요. 방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10만 넘는다니까. 그 동네. 야. 그 여러분 동교동 갈일 있으면 동교동에 혹시 하모니카 소리 들리면 민서 탄도 아닙니까? 반갑다고 좀 인사 좀 하세요. 혹시 골목이나 길 모퉁이 계단 사이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면 100%저 민서 탄도 아닙니까? 그 유튜브에서 님 봤다고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자친구도 이렇게 꼬셨구나. 우리 단독님이 이렇게 꼬셨군요. 진짜 특이하다. 야, 굉장히 뭔가 좀 감성적이시네. 그 일단 중요한 거는 뭐 회식 자리일 때 분위기 띄우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안 띄워야 되니까 일단 회사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적응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 분위기 띄우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 좀그 안면 트고 일좀 배우고 신뢰 정도 쌓고 나서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탄도한테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업사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 자동차 딜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뭐 좋아할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흔히 말해 차팔이라고 하죠. 차팔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인식도 안 좋고 생각보다 일이 사람 상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율도 높습니다. 잠깐 발만 담그다 빠지기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렇게 회식의 분위기는 띄었겠지. 막상 일을 해서 전면전에 가게 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 나갈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회식 분위기 띄우고 하는 건 나중에 서로 좀 친해지고 나서 알고 지내고 나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회식 자리도 시간 날 텐데 올래 캐고 간 것뿐이잖아. 근데
이렇게 풀세팅해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막상 일어놓고 이제 원래 업무를 그냥 못하고 하면 지금 막 이렇게 불이기 띄우고 한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회식이라는 건 그냥 분위기 띄운다기보다 그냥 참석의 의미가 있어요. 참석이. 사람 친하게 지내고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저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고 그냥 첫날 바로 출근해버리면 서먹서먹하니까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 거예요. 저기서 뭔가 분위기를 띄워라. 네가 저 노래 불러.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미리 알면 좋지 않냐. 회사 일하다가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 좋은 거니까 안면 틀려고 가는 거니까 딱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지. 뭐 탄도 아니면 어떻게든 가가지고 본인이 가진 기량을 다 발산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뭐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실 때 그래도 서먹서먹하진 않겠네요. 저분들하고 이제 누군지 아니까 서먹서먹하진 않겠네. 근데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네 분하고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울 거야. 막상 일을 배우는 거는 저 대표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저 김대리 이 사람은 경리일 거야 아마. 이 점장이 대표님 이 사람들은 그냥 오너고 이 김대리 이 사람은 그냥 뭐 사무실 경리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미 차판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은 여기만한 이 사람들이죠. 회식이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저는 이미 다음 주 월요일 가서 뭐차 파는 뭐 손님 대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작 내가 지금 끼부리고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사람 뭐 대표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수예요, 사수. 내 업무를 가르쳐주고 나랑 같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 노하우를 전수해 줄수 있는 사람 사수입니다. 혹시나 회식하시게 되면 나중에 일병 하시게 되면 이분들하고 이분들을 잡으셔야 돼요. 나보다 먼저 돌아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일을 잘하시는 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님이 삽니다. 정작 이분들은 그냥 대표자지, 님을 어떻게 가르쳐 준다거나 알려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김대리 이분은 업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님하고 전혀 뭐 업무적으로 배운다거나 할게 없어요. 그럼 감이 잡히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시면 일단은 뭐 실장님이 저 영업하시는 분들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풀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적당히 자리에 흙만 돋구고 좀 비위만 맞춰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 탄도한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생활 제대로 접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하시게 되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 와닿지 않을 텐데 이걸 피부로 느껴봐야 아 붕어 형이 한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냥 푹 쉬고 출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탄도하니 아무튼 회식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돋구느라 딴따리 역할 하시느라 웨이터 역할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